너무 뒷머리가 지저분하고 앞에 이런데 길이가 달라서 좀 일자로 단발 느낌 낼 수 있도록 하려고 왔어요. 이제 기를 거죠? 네. 그러니까 이전에 좀 짧게 잘랐나 봐요. 위에 이쪽 머리를 짧게 자르셔서 얘네 기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. 단발스럽게? 네, 좀 차분하게. 차분하게. 제가 고데기를 못해서 머리 손질하기가 좀 어려운 머리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그냥 여기 사이드 기질 맞춰서. 네네. 그러시고. 짧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. 머리가 이제 자라날수록 이쪽 부분이 잘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사이드 머스크. 그래서 이제 위에 층이랑 아랫부분 최대한 단발 느낌으로 맞춰볼게요. 아까 보면은 이제 목 부분에 빨리 자라는 부분, 짧게 잘라서 덮어놓으면 자라났을 때 어느 정도 같이 자라나죠.